속보 뉴스.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뇌진탕 폭행, 코치 조재범 프로필 특정 선수 금메달 라이벌 논란? 충격적인 진실.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심석희의 폭로가 충격을 낳고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는 17일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진술하기 위해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심석희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었다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며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석희의 발언은 파문을 일으켰다. 조 전 코치의 폭행과 함께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 코치, 선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대한빙상연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폐쇄적인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부, 체육계가 나서서 방안을 마련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 있고 폭력에 노출된 선수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중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전 코치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일삼은 조재범 코치를 엄벌해 다시는 체육계에서 체벌 및 폭행으로 선수의 인격을 파괴하고 짓밟는 코치, 감독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 나의 딸이 이런 모진 구타를 당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적폐를 알고도 모른 척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달라. 빙상협회의 간부들을 전원 교체하고 일벌백계 하라. 반응입니다. 심석희 선수가 말한 특정 선수. 코치도 지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믿는 고석이 있으니 선수들한테 폭력을 휘둘렀겠죠. 특정 선수 밀어주기 때문에 폭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선수들끼리는 다 알겠죠. 저도 네이버 연관에 뜬 거 보고 누군지 추측하게 되는 이 기회에 체육계 파벌, 폭행 정리 좀 되었으면. 조재범 프로필. 스케이트 코치. 1981년생, 조재범 나이만 37세. 출생 1981년 6월 2일. 경력 2017. 28회 4토로 동계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회 2건. 조재범 전 코치는 1981년생으로 조재범 고향 서울 반포중과 경기구에서 쇼트트랙 선수로 성장했다. 1995년 동계 소년 체전 1500m 남자 중학생 부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후 조재범은 1997년 열린 98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파견 선발 대회 500m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체대에 진학한 그는 졸업 후 강릉시청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하다 지난 2006년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지도자 생활로 전향해 국가대표 코치로 성장했다. 심석희 프로필. 대한민국의 쇼트트랙 선수이다. 본가는 삼척. 위키백과. 출생 1997년 1월 30일 심석희 고향 강릉시. 심석희 키 175cm. 부모 심석희 아버지 심규광. 심석희 학력 세화여자고등학교. 금메달 2018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3000m 계주, 2014년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심석희 학력. 경포 초등학교 전학. 서울 둔촌 초등학교 졸업. 오림중학교 졸업. 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종목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심석희 주종목 1000m, 1500m. 소속사 갤럭시아 SM. 신체 176cm, 3458kg, 5255mm. 종교 불교. 심석희 가족 부모님, 오빠, 형제자매 신명석, 심석희 몸매.